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리젠테이션 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발표뿐만 아니라 저랑도 이 결선하기 전에 만났었잖아요. 네, 아주 잘 인용 잘해서 발표 잘했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짓기 상당히 힘들었지만 어차피 1등서부터 꼴등까지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네, 등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 프리젠테이션 대회라든지 일반 시상식은 대상이 제일 마지막에 하죠? 네, 이번에는 대상 먼저 발표할 텐데요. 자, 먼저 심사하신 우리 심사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심사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아홉 팀을 순서를 정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또 어떤 분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지 사실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상은 참 만장일치로 아마 거의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또 여러 가지 발표상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상 또 논리상 또 여러 장려상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일에 대해서 하고 비추해 보면은 이를 발표 실력이나 또는 주제의 선정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이 대단히 아마 일취월장 성장돼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력, 논리력, 그 다음에 표현력, 그 다음에 디자인, 뭐 이런 발표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명했고요. 그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발표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특히 뭐 저희 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대학생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논리적으로 터무니 없는데 발표만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그것도 물론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대학생으로서의 갖춰야 될 논리성과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서의 참 참신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프레젠테이션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PT의 작성 과정이나 또는 그 과정에서 발표하고 라고 하는 점들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사실들을 아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주제를 선정해서 논리적으로도 참 체계적으로 보이는데 PT나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또 발표 부분에서 상당히 감점을 받은 그런 팀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논리적인 문제된 거나보다는 중간마다 이 논리적으로 개념 사용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표는 참 좋은데 그런 점에서 좀 가점 또 감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런 집단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발표를 또 협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혼자 발표를 하지만 대단히 호소력 있게 발표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상을 설정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합의된 그런 결과들을 아마 사회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상부터 발표할 거예요? 아니면은 작은 거부터 발표할까요? 그래요?
우리 참가하신 분들 작은 것부터 할까요? 그래요.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만 원의 상금이 있고요. 3D 발표상 선정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책상을 두들겨 줬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3D 상 김태규의 아이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HE 마케팅 담당 PC 마케팅 팀장 황정석 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인데요. 이 시상에서 발표상, 창의상, 디자인상, 논리상, 3D 발표상과 대상을 제외한 팀한테 장려상이 돌아가겠습니다. 장려상은 이재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 소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죠. 상금은 50만 원이고요. 등수와 상관없이 부르겠습니다. 장려상 더 베이시스 축하드립니다. 호명하시면 나와주세요. 장려상 휴 애니원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피난길 3남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장려상 눈 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려상 팀입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팀의 우수상 발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금이 150만 원입니다. 네, 기대가 되죠? 자, 그럼 먼저 우수상, 논리상부터 발표를 할 텐데요. 시상위는 김웅철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논리상! 자, 논리상!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팀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디자인상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철 사회부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금은 150만 원 똑같고요. 매일경제신문 회장상인데요. 자, 디자인상. 네, 디자인상 언어술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아주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네, 디자인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상은 창의상입니다. 창의상. 이번 시상부터는 우리 박명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서울대학교 총장상이고요. 상금은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창의상 후보는 AS 사이언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AS 사이언스 창의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총장상인데요. 발표상이 있겠습니다. 상금은 똑같이 150만 원입니다. 자, 발표상! 인사이트 그래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상이죠. 종합 1위인데요. 자,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2회 서울대학교 매일경제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 2회 대상자는 김태규의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교육과 기술부 장관 상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상 수상자의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먼저 저희 팀의 이름이 김태규 아이들인 이유는 저희 세 명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랑 같은 학교가 아니라서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습니다. 김태규 보고 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폐회사만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재용 소장님 모시고 폐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 4시간 넘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 좋은 행사를 같이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격려 또 오늘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스스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사위원 하랴 또 사회 보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오명석 앵커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3개 팀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오늘 9개 팀이 마지막 결선대회 이렇게 왔는데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끝까지 또 자리를 지켜주신 박명진 교육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동성 심사위원장님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모든 분들, 그 예선 기간 동안에 그 많은 팀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고생한 이희원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